이번 투어 3경기씩 치른 두 선수인데 이번 투어에서만큼은 지금 신대호 선수가 지금 현재 1.818의 에버리지를 보이고 있고 네. 김영호 선수가 1.505의 지금 평균 득점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대건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쾌조입니다. 두 선수의 선공을 정하는 뱅킹샷. 흰 공이 신대건 선수고요. 노란 공이 김영원 선수인데요. 투어 두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김영원 선수인데 넘어야 할 산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성공은 김영원 선수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을 할수 있는 걸 테고요. 그렇죠. 지금 뭐 김영원 선수 한 경기 한 경기가 전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크라운에테 챔피언십에서도 1세트에 두 선수가 팽팽한 초반 그 힘겨루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김영원 선수가 밀리면서 2, 그렇죠. 3세트는 아주 맥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정말 뭐 쫓고 쫓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네. 1세트를 당시에 신대건 선수가 가져갔고, 그러면서 2, 3세트의 흐름은 좀 신대건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운 흐름이었는데요. 신대건 선수 자신의 흐름이 딱 한번 왔을 때 그걸 쉽게 내놓질 않는 선수입니다. 김영훈 선수는 아주 난적을 지금 만난 거예요. 네. 357 포메이션으로 초구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1세트 김영원 선수의 초구 공략으로 시작합니다. 대각선으로 위치한 3개의 공이고요. 뭐 치기에 따라서 5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의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길게도 나갈 수도 있는 마지막 도착 뒤돌리기 폭이 꽤 변화가 많은 배치예요. 대회전인데요. 약간 짧은 출발이죠, 지금. 아, 차이가 생겼습니다. 놓치면 또 바로 원뱅크로 허용합니다. 초구를 풀어내지 못했던 김영원 선수. 네, 스타트는 지금 잘못 끊었죠. 네. 2점제가 아니라면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길게 세워치기 이래서 흰공 빅볼을 노릴 수도 있는데 2점짜리를 지금 여기선 선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넣어치기로 가는 자세를 거죠. 잡았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걸렸습니다. 이런 신대건. 뱅크샷에서 확실한 처리를 해주죠. 연속 뱅크샷 기회네요, 네. 초반부터. 신대건 선수가 두 점을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성공시킨 이후에 다음 배치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또다시 흰 공을 향해서 지금 원뱅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넉점을 추가했고요. 점수는 4대 0. 초반부터 김영훈 선수가 초구를 짧게 뺀 것이 지금 일단 스타트에서 신대건 선수에게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배치 딱히 길이 없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길로 이제 만들 것이냐.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그냥 길게 보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얇은 두께를 맞추려고 하네요. 왼쪽을 선택하면서 뒤돌리기 직접 성공합니다. 신대건 선수의 또 장점 하면은 정확한 두께 공략이 좋은 선수예요. 시작과 하이런을 시작과 동시에 하이런 좋은 출발 보이네요. 네. 정말 정확한 두께로 정타로 득점에 성공했고요. 길게 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장점은 보니까 지금 길게 5로 놓겠다요. 이번에도 뒤돌리기. 네, 잘 뻗어갑니다. 5 쿠션. 또한번 득점 성공. 초반부터 신대권 선수가 6득점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뭐 기세가 정말 좋은 선수다. 네. 한번 흐름을 타면 놓치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1세트 초반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집중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신대건 선수입니다. 저는 뭐 신대건 선수의 뭐 등장, 네.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세대가 다른 두 선수가 지금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선수들이죠. 이번에는 옆돌리기인데요. 문제없이 해결. 꽤 오랜 시간 신대건 선수는 조금 공을 멀리 했다가 이제 네. PBA가 출범되면서 다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재능이 빛을 발할 그런 시간은 올수 있죠. 이번에도 두께 공략이죠. 연속 옆돌리기? 와, 아, 실수네요.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이닝에 무려 7득점 하면서 물러났던 신대건 선수고요. 그래도 지금 8점째 놓친 공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속상합니다, 지금. 아. 표정에서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당점을 뭐 역회전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얇게 맞출 수도 있는데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추려고 했던 게 약간 두껍게 맞았죠. 장장 단으로 가야죠. 네, 좋아요. 여기서 네. 점수가 안 나오면 1세트 분위기가 그렇죠. 힘들어지거든요. 김영원 선수가 한 점을 일단 풀어냈습니다. 두 길이 다 좋은 배치인데 이럴 때참 어느 걸 칠까 또 고민할 수도 있죠. 더블 쿠션 아주 정확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여기서 딱 맞추고 나서 빨간 공 왼쪽과 빨간 공 왼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3-5를 결정해야 돼요. 옆돌리기 5로. 네. 네, 득점 성공. 공의 움직임이 지금 뭐5 쿠션으로 정확하게 네. 설계대로 들어갔습니다. 7점 맞고 받아치는 건 아주 좋죠. 이럴 때뭐 대충 맞겠거니 하고서 샷을 하게 되면 내 공이 저 코너에 정확히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정해야 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지금 그 길은 버렸습니다, 지금. 빨간 공 쪽으로 뒤돌리기. 역시나 5 쿠션으로 네. 김영원 선수가 해결을 해냈습니다. 계속 칠 만한 공으로 연결되는데요, 지금. 7득점이라는 꽤큰 점수를 맞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석점째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노란 공을 얇게 쳐서 옆돌리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돌리기도 그렇고 그냥 앞돌리기로 가는 게 일단 제일 편한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가죠. 강력한 스핀볼이죠, 지금은. 회전이 충분히 살아있고, 연결됩니다. 아, 네. 오늘도 이 초반 기싸움이 두 선수가 대단합니다.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빨간 공 득점. 이번에도 회전을 살린 옆돌리기. 많이 끌린 것 같은데, 아, 곁에 걸렸습니다. 걸치네요. 네. 이렇게 7득점을 맞고 난 이후 김용원 선수가 다 득점 성공했고요. 두 선수가 한번 자신의 아. 어떤 그 이닝이 딱 오면은, 놀 생각을 안 해요. 네. 점수는 7-5가 됐습니다. 약간 요번에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바람에 네,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하게 걸렸던 김영원 선수의 공격이었고. 어떤 공을 먼저 쳐도 두께가 정밀해야죠.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치겠다라는 건좀 얇게 치게 쳐야지 좋습니다. 이번에 섬세한 뒤돌리기. 아, 정확한 두께입니다. 직접 들어갑니다. 아, 오늘 흐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7-6, 한점 차고요.
아직 첫 세트에 2이닝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 선수의 화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6이닝에 6점째 나온 두께 공략 뭐 네. 너무 정확한 두께 공략 보여줬죠. 신대곤 선수의 네, 두께도 정확하지만 김용원 선수 못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옆돌리기. 정확하게 3쿠션 지점을 방향 좋은데요. 네. 아, 7대7 동점. 7점 맞고 7점을 그대로 받아친다. 아, 네. 네. 대단한 네,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동점을 만든 김용원 선수.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고요. 어, 7점 치고 좀 네, 뿌듯한 느낌으로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랬다가 아, 지금 좀 불편해지겠는데요. 네. 두 뱅크를 가려고 하다가 지금 두 뱅크 한번 갈만합니다. 자세는 좀 불편하지만 두 뱅크가 아니라면은 지금 다른 길은 참 어려운데요. 시간이 좀 부족했고 끝내 김용원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비껴치기로 대회전을 갈 수가 있죠 지금은. 야 두께는 지금 잘 맞아. 코너에서 빠지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일단 굴러가고 네.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득점 길이 없죠. 굉장히 좀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이 얇은 두께에 맞는 그 회전 조절 지금은 짧게 득점 되기는 어려웠어요. 네. 장쿠션 맞고 빨간 공으로 가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직접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되거나 회전을 조금 더 빼도 되는 거였죠. 확실하게 짧게 놔야죠 이건. 옆돌리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정. 네 정확합니다. 신대건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추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옆돌리기 조금 짧아 보이는데 흰 공 쪽으로 여기서 아쉽게 한 점으로 끝납니다. 네. 아 뱅크샷을 허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공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쓰리 뱅크는 훨씬 더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이제 모양이죠. 김영원 선수가 바로 좀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길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네. 아주 차분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김용원 선수의 뱅크샷. 정확한 지점이 필요한데요. 아,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 좁은 폭으로 그대로 내공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지금은 득점이 연결을 안 될 수가 있었죠. 빨간 공을 맞으면서 움직임이 다르게 흘러갔고요. 빨간 공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뭔가 지금 신대건 선수는 지금 방법은 있었어요. 나름의 두께를 네. 처리하는 방법이. 근데 쉬워 보이는 그런 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옆돌리기 시도해봤던 신대건 선수였지만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 충분히 충돌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는데 계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충돌을 잘 조절해야죠. 뒤돌리기? 아, 네, 잘 뺐어요 지금. 네. 추가 득점 김용원. 다시 8대8 동점이고요.
세공이 좀 나란히 위치해 있는 가운데. 노란 공 처리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뒤돌리기. 가볍게 코너 쪽으로 내려놓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노란 공 처리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노란 공을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처리했다 싶으니까 내공의 각이 안 맞아지는 또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죠. 섬세하게 공략했던 뒤돌리기였는데요. 약간도 얇은 두께를 쓸 필요가 있었죠. 여기서 좀더 아슬아슬하게 충돌이 안 일어나게 그렇게 세밀한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네. 7점씩 한번 불꽃을 한번 튀겨주고 잠잠해지는데요. 아, 공에 힘이 있어요, 지금. 아, 굿샷입니다. 신대건 선수 멋진 득점. 다시 도망갑니다. 점수 9대 8. 스핀이 정말 충분했고 정확하게 맞춰 냈습니다. 다음 공까지 아주 알맞게 잘 섰습니다, 지금. 뒤돌리기인데요. 네, 흰공 처리 확실했죠. 빨간 공 쪽으로. 다음 공 완벽하게 네. 포지션 플레이 좋습니다. 또한 번의 연속 득점. 포지션 플레이에다가 지금처럼 모양이 싹 나오다가 그러면 아, 이거 다음 공 좋겠구나 하는데 뒤돌리기 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뒤돌리기보다는 비껴치기 모양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 원뱅크. 그렇죠. 아, 원뱅크. 와, 원뱅크 잘 칩니다. 세 개째죠? 경기 시작 전에 뱅크샷 비율에서 앞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1세트에만 무려 3개의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뒤돌리기를 구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뒤돌리기가 충돌이 안 나는 상황이었다라면 신대건 선수 이거 뱅크샷 안 했을 거예요. 네. 아, 끌어치기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지금 높죠. 와, 이거를 뒤돌리기인데요. 끌어냈는데 회전력 조절까지 됐을까요? 코너 쪽으로. 야, 이건 아, 걸리지 굉장한 않네요. 샷을 네. 했는데 네, 아깝습니다. 아, 정말 작은 차이였던 것 같은데. 신대건 선수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우, 여기서 충돌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던 상황인데 왼쪽에서는 조금 더 줄이는 게 예, 그게 안 됐네요. 네. 아깝죠, 지금은. 넉점에 만족해야 했던 신대건 선수. 12대 8에서 김영원 선수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야, 이게 들어가야지 밀리질 않는데요. 뱅크샷. 각도 좋은데요? 정확하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공도 나왔어요,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1세트가 정말 승부처가 되겠네요. 그렇죠. 1세트 두 선수가 처음 격돌했을 때도 지금 와, 1세트가 그 느낌 그대로인데요. 맞습니다. 1세트를 잡은 선수가 기세에서 유리해질 텐데요.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길이 잘 나와 있죠. 정확하게 가면 됩니다. 뒤돌리기. 또한점 추격할 수 아, 이거 있을까요? 고감도네요. 아, 네. 김영원 선수 좋습니다. 석점 추가. 점수는 12대 11. 지금 두툼한 두께를 놓고 아주 느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한 당점을 지금 그대로 지금 임팩트를 해줬단 얘기죠. 아주 좋은 길이죠, 지금도. 빨간 공은 심지어 빅볼입니다. 네.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어떻게 맞아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아, 12대 12 동점. 아주 오늘, 숨막히는 네. 네, 그런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 화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뭐, 도망가면 동점을 만들고, 도망가면 추격하고, 참 팽팽합니다. 여기서 이제 호흡이 불편해지는 선수가 밀리는 그렇죠? 거죠. 아, 리버스.
강하게 돌려냈어요. 빅볼을 향해 갑니다. 코너 쪽에 있는 노란 공으로 힘이 이어집니다. 대단한 김영원 선수입니다. 정말 당국의 초신성 그 자체인데요.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김영원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앉아있는 신대건 선수가 지금 앉아서 지금 땀을 닦고 있어요. 밀었는데 지금 밀리질 않고 있는 네, 김영원 선수입니다. 이것까지 맞춰낸다면 각도가 와 이거 제대로 정확해 들어가네. 보이는데요. 예. 6득점째 환호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네요 김영원 선수. 아, 이 정도의 두 선수의 경기력이라면 당구 팬들이 너무 즐겁게 시청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뭐 중계를 하면서도 지금 네. 저도 흥분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네요. 자, 마지막 세트 포인트는 쉽지 않아요. 지금 신대건 선수의 표정이 그때보다 너무 잘 친다 이런 느낌을 네. 걸어치기 짧게 가네요. 과감한 선택입니다 지금. 김영원 선수의 세트 포인트 걸었고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할 수 없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멈췄습니다. 신대건 선수가 이제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김영원 선수에게 밀릴 것이냐. 그렇죠. 지금 샷이 딱 그런 네, 국면이죠. 과감하게 한번 걸어봤는데 잘 걸었어요. 걸었는데 여기서 이것을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죠. 오늘도 또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고요. 짧게 5 쿠션까지 노릴 것 같은데 신대건 선수의 뒤돌리기 추격할 수 있을까요? 안 밀리네요. 아, 신대건 선수. 신대건 선수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공 뭐 칠만하네요 지금. 14-13 한 점 차 다시 추격하고 있는 신대건 선수. 신대건 선수도 이제 김영원 선수 같이 네, 그 초신성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당구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또 동시대에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동시에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최고의 순간을 오래 누리질 못했습니다. 옆돌리기로 갔고요.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정확하죠.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아 14-14입니다. 과연 신대건 선수가 먼저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신대건 선수가 또 최고 전성기 때 보여주던 그 승부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느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 선수 공 치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아... 눈을 감고 있는 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시무시하게 네, 비껴치기 5 쿠션 길인데요. 마지막 한 점인데요. 약간 길어 보이기도 하고 야, 끝을 냅니다. 신대건 선수가 1세트 정말 야. 숨막히는 접전 끝에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네. 대단한 두 선수의 1세트였습니다. 뭐 말이 나오지 않는 흐름과 경기력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단 한순간도 밀리질 않고 상대 플레이는 뭐 나와 관계없다. 난 내 플레이를 하겠다. 그렇죠. 두 선수의 모습이었죠. 주먹을 불끈 쥐었던 네. 신대건 선수. 1세트부터 정말 팽팽합니다. 세트 스코어 1-0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원 일단 신대건 선수가 기선제압하면서 오늘 경기 출발하고 있고요. 2세트 성공 신대건 선수입니다.
김정원 선수가 다시 또 호흡을 가다듬고 1세트와 같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김정원 선수에게 불리해질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세트에 지금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일단 초구도 놓치지 않으면서 출발하는 신대건 선수. 이 3-5-7 포메이션은 득점한 이후에도 다음 공이 좋게 쓰는 법이 없죠. 바로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네. 흰 공 쪽으로 길게 가게 만들어야죠. 오른쪽에 약간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걸어치기 갔나요 여기서? 걸어치기로 갔다면 지금 두께가 너무 얇게 맞은 겁니다. 한 점만 올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걸어치기로 아, 네. 갔는데 걸었네요. 생각보다 좀 두께가 많이 얇게 맞았어요. 걸어칠 만한 그런 배치는 맞았어요. 세트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김영원 선수. 아, 짧아지는 그 상단에 의한 변화. 그 변화가 지금 덜 일어났죠. 네, 약간은 지금 김영원 선수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세트 공타로 출발합니다. 좀 속도가 조금 이거보단 더 빨라야 된다. 그래야지 좀 짧아지는 그런 변화가 조금 슬며시 일어나거든요. 길게 치기 선택하죠. 흰 공 맞춰서 단장단. 아, 뒤돌리기 대회죠. 이걸 꺾어버리네요. 아. 쉽지 않은 각도라고 봤는데 네. 예. 확실히 뭔가 좀 두껍게 빠르게 이렇게 타격을 하다 보면 또 저런 충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각도가 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키스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대건 선수는 근데 초반부터 또 자신이 가신 그 에너지를 상당 부분 지금 써버렸단 말이에요. 세트를 이긴 그 신대건 선수도 약간 힘든 건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 집중을 너무 1세트에 쏟아부었거든요. 네. 김영원 선수가 한 점을 추가했고요. 점수 1-1. 노란 공을 먼저 돌려내야죠. 아, 노란 공. 잘만 쓰면 네. 됩니다, 이제. 연속 득점. 일단 노란 공이 두껍게 이렇게 옆돌리기로 대회전이 되게 하는 게 일목적구 처리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꺾을 것이냐 앞쪽으로 네, 결을 태울 것이냐죠. 꺾는 당점인데요. 지금 당점은 아, 천천히 앞돌리기로 하네요. 아 정확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바로 뭐 약간 충격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네. 끄떡없는데요 지금. 다시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김영원 네. 선수. 어우, 여기서 이 완벽한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맞춰주면서 네. 네. 정확했던 앞돌리기 해법이었고요. 리버스로 가죠? 네. 장장단으로 바로 3로 가겠다예요. 꺾임 네. 정확합니다. 하긴 뭐 김영호 선수가 1세트에 못 쳐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렇죠. 신대건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 좋았던 감각을 2세트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아. 완벽한 리버스를 보여줍니다. 네. 아 집중하다가 득점에 성공했던 김영원 선수.
이번에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 처리가 잘 돼야 되고 지금 노란 공 쪽으로도 원뱅크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가느냐 아니면 노란 공 원뱅크냐인데 빨간 공 선택했고요. 일목적구 두께가 확실해야죠. 뒤돌리기. 이거는 네. 네, 장국 끝에 악수가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김영호 선수가 일목적구를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해결되는 두께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이제 당점의 높이 예, 이런 게까지는 좀 확실치 않은 거죠. 두 문제를 동시에 푸는 거는 지금 아직은 완벽치 않다. 네. 네, 신대건 선수도 다시 한 점을 추가했고요. 점수는 4대 2가 됐습니다. 뭐 잠시 숨고르기를 했는데 신대건 선수도 다시 한번 또 몰아붙여야 됩니다. 네. 뒤돌리기. 아 지금 절묘하게 밀었네요 정말. 긴 공 쪽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됐고요. 연속 득점. 지금은 이렇게 두껍게 밀어서 지금 같은 그림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는데 독특한 타법을 보여줬죠 지금. 네. 짧게 밀어놓는 그러면서 아슬아슬하지만 정교한 빨간 공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공격 이후에 팔도 잠시 풀어봤습니다. 옆돌리기를 선택했는데요. 지금 안 맞았나요?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쉽게 두 점에 그쳤고요. 확실히 지금 같은 각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지금 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미세한 차이를 내고 말았네요. 네. 옆돌리기. 김영원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아, 다음 공 또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뒤돌리기인데요. 네. 아, 흔들림이 없었죠. 지금은 뭐 실수라고 할 만한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공 맞고 원 쿠션 닿기 전에 길어지는 커브가 좀 많이 나버린 거죠. 김용훈 선수 실수 후에 신대건 선수의 차례인데요. 직접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각도. 뒤돌리기입니다. 네. 완벽한 컨트롤이죠. 네, 5 쿠션 이후에 득점 성공. 강하게 밀어봤던 공격이었고 네. 문제 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원뱅크로 가죠. 들어간다면 역전인데요. 아 지금은 더 두껍게 맞춰서 장쿠션에서 바로 빨간 공으로 가게 이렇게 했는데 얇게 맞으면서 길게 빠져버렸죠.
길게 단쿠션에서 올라가는 길로 맞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단쿠션에서 내려오면서 맞았어야 되는데 김영원 선수가 이제 두께 공략을 시도하죠. 아, 이게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앞돌리기였는데. 네. 뒤돌 실수에 이어서 또 앞돌리기 실수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같은 앞돌리기는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간 건 전 이닝에 놓쳤던 건 실수라고 보지만 지금 이런 건 뭐 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께가 그만큼 정밀하게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만 이탈해도 공의 모양은 이렇게 큰 오차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네. 뒤돌리기 네. 크게 돌렸던 신대건 선수 빨간 공을 향해서 네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또 한 번 5-5 동점이고요. 2세트 흐름도 역시나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 공 우측을 맞춰서 단장장으로 가게 하는 게 지금 제일 그래도 수월한 코스죠. 이후 흰 공 쪽으로? 네. 네. 충돌이 안 났더라면 좀 길게 나가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중도 더 봤네요. 네, 미안함을 전했던 신대건 선수. 이어진 선택은 옆돌리기였는데. 오, 이게 힘이 조금 풀리면서 쓰리 쿠션에서 신대건 선수의 생각만큼 회전력이 남아 있질 않았습니다. 네. 얇게 쳤어야 되죠. 일단 여기에서 오차가 그렇죠. 생각보다 있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은 하단을 쓰면서 공 맞고 원쿠션 진행할 때 길어지는 커브의 각을 더 많이 냈어야 되거든요. 옆돌리기? 네. 차이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렇게 김영원 선수가 오늘 없었던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을 했고요. 확실히 그래서 1세트의 그 기싸움. 아, 그렇죠. 네, 거기서 한번 밀리고 2세트. 좀 약간 어렵게 진행되네요, 두 선수가 전부. 그런 좀 아쉬웠던 잔상을 김영원 선수는 빠르게 지워낼 필요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때 특효약은 딱 하이런인데요. 횡단으로 가죠, 지금은. 횡단? 딱 하나 빠질 때가 바로 이 길인데 이 길에 빠져버리네. 그 원치 않았던 네. 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단쿠션에 맞는 순간 이제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되는데 아주 은 없는 네, 방향으로 진행되고 말았네요. 여기서 이제 단쿠션으로 기울어지면 되는데 네. 뻣뻣하게 다시 장쿠션을 향해서 오다가 김용원 선수의 왼손이죠. 네. 앞돌리기 크게 돌렸습니다. 네, 좀 짧게 진행되고 있네요. 잘 가고 있어요. 각도 좋아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한 점 추가하면서 또 한 번 동점. 뒤돌리기 준비하고 있고요. 약간 두꺼운 느낌이죠, 지금은? 네. 충돌은 문제가 네. 없었는데 두께가 지금 김영원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다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공이 좀 길어지게 되겠죠. 다시 동점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2세트 들어서 지금 김용원 선수의 기술이 네, 그 약간 그 초점을 벗어난 네, 그런 장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4이닝 동안 그 득점이 안 될 때 보면 뒤돌리기, 앞돌리기, 옆돌리기, 다시 또 뒤돌리기인데요. 뭐 신대권 선수도 2세트 화려한 장타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원백은 넣어치길 가나요? 걸어치길 가나요? 넣어치기 각도로 보이는데 아 지금 이 공을 넣어치려면 네 굉장한 오. 파워와 아 지금 벗어났죠. 아, 네. 두께 이런 게 다 맞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 샷 계산이 지금 백스핀의 양이 원쿠션 닿을 때까지 충분할 거라고 봤는데 느린 속도다 보니까 일단 풀렸어요. 거기서 두께까지 얇게 맞다 보니까 공이 끌려야 되는데 전혀 그 그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신대권 선수도 1세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2세트가 이렇게 1세트 같지 않거든요. 네. 김영원 네. 선수 놓치지 그렇죠. 않습니다. 빠르게 좀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죠.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다시 한 점 리드를 잡은 김영원 선수. 아주 좋은 공이죠, 지금은. 맞을 데가 거의 없다. 최대한 네. 뽑아내라. 네. 옆돌리기 대회전. 맞을 틈이 없습니다. 네. 김영원 선수는 뭐 최대한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나야 할 것 같아요. 김영원 선수는 2세트 1대1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4세트 이후부터는 이제 김영원 선수가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경기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노란 공 오른쪽을 노리죠. 장장 단으로 쓰리 쿠션 길인데요. 그대로 올라와야 하는데 걸렸습니다. 잘 쳤네요. 지금 공이 공격의 흐름이 딱 끊어지기 좋았던 배치였는데 네. 그것을 이었어요. 풀어냈고요. 네. 이제 점수는 9대6. 쓰리 쿠션 맞고 득점 성공. 이어지는 뒤돌리기 정확해 보이죠? 네. 열정이 틀어진 네. 모습을 잠시 보였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넉점 성공시키면서 10대6이 됐습니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샷을 해야죠. 아, 포쿠션으로 갔네요. 뒤돌리기. 네. 이번에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영우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3나 5로 안전하게 두껍게 더 둔탁한 그런 기술을 쓸까 아니면 다음 배치를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한 두께를 맞추면서 포쿠션으로 노릴까 했는데 지금 더 어떤 그렇죠. 좀 진취적인 그런 설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음 상황까지 일단은 연결은 됐습니다. 장타 이후에 두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네. 딱 그 틈으로 빠져나가는 아쉬운 진행. 일단 흐름이 멈췄습니다. 저 하나가 딱 있는데 이건 확실한 득점인데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걸 약간은 어렵지만 이렇게 치면 다음 공이 좋아질 확률이 좀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다음 공이 좋아지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 설계를 했는데 뱅크샷까지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잘 나왔다. 하지만 그걸 놓친 거죠. 길게 뽑아내기죠. 자, 뒤돌리기? 흰 공이 내려오고 있는데 흰 공이 방해를 네. 아,
내공은 충분히 길게 컨트롤하는 건 뭐 잘했죠. 하지만 네. 흰 공의 방해까지는 신대건 선수의 어떤 예상에 없었습니다. 신대건 선수가 어느새 3이닝 연속 공타 주춤하고 있고요. 더블 쿠션 장장단 아 깊게 3로 바로 노렸는데 네. 네 여기서 공타가 나왔습니다. 현재 5점 차가 나고 있는 두 선수 신대건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충돌이 난 건 지금 두께가 얇았기 때문에 충돌이 난 거죠. 그래서 뱅크샷을 하나 성공시키면 다시 한번 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죠. 그렇죠. 속도를 좀 쓸 수도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두 점? 아, 정확하게 가겠다. 아. 맞아주면 참 좋은데 이게 정확하게 시스템대로 굴려보내기가 만만치 않았죠. 네. 확실히 신대건 선수도 1세트와는 조금 달라진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세트에 뭐 아주 환상적인 그런 세트를 두 선수가 치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 소모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네. 뒷목도 좀 때려보면서 네. 집중을 끌어올리고 있는 신대건 선수였고요. 뒤돌리기. 네. 김영원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공이 지금 노란 공 얇게가 지금 뭐 빨간 공 때문에 방해만 안 단다면 네, 괜찮은 길이죠. 노란 공 오른쪽이 지금 충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뒤돌리기. 아. 지금 두께가 아, 보였는데 네. 얇게는 안 보이고 두껍게만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보단 직접 노리는 그런 설계를 했는데 당점의 높이가 조금 네, 높았습니다. 지금 더 큐대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계속 짧아지는 모양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잠시 짧아지는 듯 하다가 투 쿠션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 짧아지는 그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신대건 선수의 옆돌리기 공략. 네, 빨간 공이 먼저 지나가게 설계한 거죠. 네, 이동했고요. 네. 한 점을 오랜만에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다득점만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계속해서 2세트 들어 한 점 그리고 두 점에 그치고 있는 신대건 선수. 빨간 공 왼쪽이 지금 보이는 거죠? 빨간 공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배치. 옆돌리기로 갔습니다. 네. 참 빼내기 어려운 그런 충돌각이었습니다. 또 한 점에 그치면서 자리로 돌아갔고요. 일단 리드는 김영원 선수가 잡고 있는 가운데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간 공 두께를 두껍게 맞추면서 네. 지금 전체 그림을 그렸어야지 좀 충돌의 확률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장단으로 갈 것이냐 장장으로 갈 것이냐 확률은 장단으로 보내는 게 좋은데요. 단에 태웠 이거 지금 단에 탄 것 같았지만 네, 그대로 올라오네요. 동시에 맞았어요 지금. 야 이거 단에 제대로 탔으면 바로 노란 공을 향해서 일자로 단쿠션을 탄 공이었거든요. 네. 야, 근데 김영원 선수가 이런 공마저도 어떤 확실한 설계를 한다라는 것 미세한 오차였지만 아 근사했습니다. 아
이번에 뭐 장쿠션이 먼저 맞은 거로 봐야죠. 신대권 선수의 11이니요. 아, 아주 과감한 네, 뱅크샷. 아, 두 점 도전합니다. 네, 두툼하게 맞은 가능성이 있죠. 일단 충돌은 피했고요. 충돌이 지금은 충돌이 없었더라면 없는 공이었거든요. 네. 충돌에 의해서 지금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피했는데 네. 그 뒤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난이도 높은 그런 각도. 근데 원뱅크 두께를 정말 잘 맞췄어요. 하지만 네. 긴 각이었거든요. 아쉬운 미소를 보이는 신대권 선수. 신대권 선수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뒤 돌리기. 아슬아슬했지만 네. 해결을 시켰던 김영원 선수. 아, 이제 김영원 선수는 이번 세트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세트 가져가기까지 단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네, 고개를 숙였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뺀 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인사 같죠? 네. 비껴치기. 아, 시원시원합니다. 네. 균형을 향해서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영원 선수의 세트포인트. 신대권 선수도 고개를 잠시 끄덕여봤는데요. 그렇죠. 이번 세트는 이제 뭐 건너갔다. 다음 세트 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마무리를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한 그런 계산을 하죠. 중요하죠. 이런 마무리 두 개에서 한 점 남기는 게 아니라 바로 세트를 끝내는 능력. 그렇죠. 네. 마지막 한 점 문제없이 해결해냈습니다. 이렇게 김영원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1대1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워낙 신대권 선수는 1세트의 화력과 뭐 집중력을 너무 다 쏟아부었던 그렇죠. 모습도 있었고 2세트에는 김영원 선수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세트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이고요. 3세트의 성공은 김영원 선수입니다. 1세트에는 놓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3세트는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득점 대전. 네. 이번에는 해결 성공. 노란 공 왼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 왼쪽으로는 좀 무리한 각도다. 그래서 길게 단순하게 봅니다. 네. 단장단으로. 아, 좀 두껍게 맞았는데요. 각도가 차이가 많이 생겼고요. 한 점만 올렸던 김영원 선수.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신대권 선수의 뒤돌리기. 아, 공이 너무 돌기만 하고 회전이 네, 앞으로 갈 힘이 다 떨어졌어요. 아, 힘이 네, 너무 두껍게 맞은 못합니다. 거죠. 각도는 정말 좋았는데 회전을 빼고 충격으로 각을 만들기는 좀 무리였다라는 예, 판단이 든 것 같아요. 네.
노란 공이 회전은 살아있었지만 힘이 부족했고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힘 있는 타격. 와. 아, 과속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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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이에요, 지금. 김영원이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빠르면 저기에서 그 반사각이 급격히 짧아지게 나오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네. 그 속도에 따라서 반사각이 조금씩 길어지게 돼 있죠. 걸어서 가죠, 지금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신대건 선수가 두 점을 올렸고요. 2점은 얻었지만 다음 배치 당구입니다. 자세를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신대건 선수가 뭘 노린 거냐면 뒤돌리기를 네. 구사한 이후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그 상단에 의한 커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 커브가 날 틈이 없었죠. 2에서 3 갈 때 휘어지게 했는데 아, 얇게 맞는 바람에 네. 지금 자리로 들어가 목도 축여보고 있는데요. 김영원 선수도 뱅크샷. 네,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놓치면서 지금 신대건 선수에게 공을 줬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 떠오르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찬스를 한번 줬는데 승부사 신대건 선수가 여기서 몇 점을 뽑아낼런지 일단은 포지션과 관계없이 확실한 1점 잘 노렸죠. 네, 뒤돌리기로 한 점을 추가했던 신대건 선수 점수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한 점을 풀어냈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좀 편해 보이는데 네, 신대건 선수 지금 오른쪽 당점 들어가 있죠? 네. 옆 돌리기 한 점 추가 점수 4대1 지금 이런 그 득점은 거의 뭐 구력에서 나온 득점이다. 딱 잡아놓고 빠른 속도로 각을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좀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두께는 조금 얇게 맞아도 되는 거죠. 흰 공 왼쪽 끝이 보이나요? 아, 보이네요. 뒤돌리기죠? 정확합니다. 석점 추가. 다시 서서히 네. 네, 신대건 선수가 다시 기운을 모읍니다. 2세트에 석점까지 올리지 못했던 신대건 선수인데 3세트에는 또 한 번의 다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1세트에 두 선수가 아주 불꽃 튀는 그런 아 대단했죠.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거기에 쓰이는 그런 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난이도 상급의 옆돌리기인데요. 아, 그렇죠. 이 중간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점을 피하지 못했고 아쉬워하는 신대관 선수. 장장 단으로. 네, 노란 공 오른쪽 놀입니다. 빨간 공 들어갑니다. 한 점 추가, 점수 5-2. 서로가 서로의 플레이를 보면서 아 결코 만만치 않다 느끼면서 지금 플레이에 임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김영원 선수는 신대건 선수에게 뭐 뜨거운 맛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잘 치는 선배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이 테이블을 좀 쳐다보지 않으면서 네.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뒤돌리기인데요. 이번에도 아, 기가 막힌 컨트롤. 네. 서서히 짧아지게 지금 구질을 만들어냈는데 뭐 완벽하게 지금 기술이 걸렸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쿠션 맞은 상태, 원 쿠션부터 백스핀의 어떤 그 운동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뭐 김영호 선수가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림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나 하는 것처럼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돌렸던 김영원 선수 또 한 번 네. 만들어냈고요. 5-5 동점이 됐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동점이 됐다는 화면이 정말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만큼 팽팽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앞돌리기. 아 이제 컨트롤이 잘 됩니다 지금은 이제. 빨간 공 쪽으로 네.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김영원 선수. 이 하이런 생산 능력이 정말 김영원 아. 선수 뛰어납니다. 네. 수치상 장타율에서 10.2%를 기록하면서 김영원 선수가 신대건 선수에게 앞서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에서도 조금 더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빨간 공도 왼쪽으로 길이 괜찮죠? 옆돌리기. 회전이 살아있긴 하죠? 노란 네. 공 정확합니다. 6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표정으로 경기에 아. 빠져들어 있는 김영원 선수입니다. 2007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포커페이스인데요. 저는 농담이지만 뭐 김영원 선수는 인생 2회차가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래 보이죠. 모든 공에서도 지금 김영원 선수가 가장 높은 확률을 찾아낼 줄 알아요. 아. 뭐 신기할 정도로 공의 움직임을 다 완벽하게 파악한다. 그래서 어떤 김영원 선수에게 당구는 장난감이 아닐까. 아, 그렇죠. 자기 장난감을 정말 잘 갖고 노는 네, 그런 청소년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력이지만 네. 그만큼 연습량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좋은 정보를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또 연습으로 다 스스로 해보고요. 아, 여기서 짧아지는 느낌이 이번에도 아, 들어가네요. 굉장히 큰 네, 지금 득점이죠. 네. 8득점. 신대건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신대건 선수의 에너지는 뭐 지금 약간 좀 다운됐다. 그런데 그렇죠. 김영원 선수의 에너지는 다시 네,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옆돌리기.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네요. 네. 뭐 노란 공 쓰는 거 좀 보십시오. 9득점 뽑아내고 있는 김영원 선수. 3대 0으로 호되게 당했던 게 별로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가위 때 대회였으니까. 이번엔 네. 뒤돌리기. 두껍게 놓고 다시 노란 공을 원위치 시키려고 하죠. 아 여기서 나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 욕심이 있었나요? 너무 과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공이 지금 네, 지금도 자신도 지금 뭐 이건 좀 어이없는 실수죠. 지금 원에서 투 내려갈 때 좀 상단 당점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양이 전혀 안 났거든요. 임팩트 순간 당점의 높이를 좀 놓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또 공이 좋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는 따라 붙어야 하는 신대건 선수인데 야 여기서 흰 공 두께는 정말 네 지금 흰 공을 네. 더 얇게 쳐서 지금 빨간 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동일 축을 계속 이렇게 장장을 이렇게 이동하도록 만들었는데 일단은 두께에서 약간의 오차가 네,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는 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배치였죠. 흰 공을 딱히 더 두껍게 쳐갖고 길을 만든다라는 건 지금 뭐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원 선수가 잠시 공을 좀 닦아달라 네. 요청을 했고요. 공에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에 심판이 보고 이물질이 진짜 묻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닦아줍니다. 네. 근데 공이 뭐 멀쩡히 깨끗한데 닦아달라 그러면 심판이 그냥 치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재정비 끝에 김영원 선수가 다시 테이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축을 세 번 맞춘 아 투뱅크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네. 아 완벽한 두께 맞추네요. 네. 세트의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 공이 들어가면서 네. 뭐 점수 차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결정타를 꽂았습니다. 완벽했던 뱅크샷. 두 뱅크 이후에 지금 두께까지 어느 정도 노렸던 두께가 지금 맞는 그림이죠. 이어지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회전은 충분히 좋죠, 지금. 들어갑니다. 점수 13대 5. 크게 리드를 잡고 있는 김영원 선수. 사방으로 지금 길이 있죠. 네. 노란 공에도 두 개가 있고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네요. 또 한 번의 옆돌리기. 네. 진행 방향 정확합니다. 한 점을 추가하면서 3세트 김영원 선수가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고요. 뭐 이런 건 다 어떤 순간적인 그런 시간들인데 지금 4이닝부터 5이닝에 이어서 지금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연속 이닝이지만 하이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트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완벽한 컨트롤이 지금 자신이 있어요. 네. 김영원 선수가. 그래도 한 점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간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내공이 흰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장장 단장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아, 이렇게 횡단을. 와. 네. 멋진 해법입니다. 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지금 완벽한 컨트롤이 지금 순간 자신 있는 상태에 올라갔거든요. 네, 김영원 선수가 아, 본인만의 해법으로. 네. 이게 뒤쪽으로 한참 물러났다가 내려가게 하는 그 길을 지금 봤고, 아 정말 잘 치는 아, 대단합니다. 김영원 선수입니다. 네. 순식간에 3세트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김영원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신대건 선수 반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신대건 선수도 이제 전성기라면 그런 1세트 같은 그 기량을 2세트 한 세트 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일단 되질 않았고 많이 길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짧아지나요 좀? 어우, 어우 들어갔습니다. 포쿠션 위치가 좀 길었다 보였는데 네 쓰리 쿠션에서 마지막 쿠션에서 좀 짧아지는 느낌을 그대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적당한 위치에 떨어졌네요. 제가 좀 잘못 봤어요. 두께죠 지금은. 어 얇은 두께 앞돌리기 맞춰냈어요 그 두께를 지금. 네 맞을 틈이 그렇죠. 없어 네. 보입니다. 네, 신재건 선수 두께 공략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바로 이런 면이 자세 자체가 뭐 스나이퍼예요. 납작 엎드린 다음에 샤프트를 길게 잡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 라인 위에 샤프트를 올려놓고 그대로 백포워드를 일치시킨 이후에 그 선 맞춰내죠. 대회전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장장 단으로 바로 그 단순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와 여기서 와. 하단으로 네. 이 득점이 또 신대건 선수의 네. 감각을 다시 또 깨어나게 할 수도 있는 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6시 당점인데 밑으로 한참 내려갈 것 같지만 뒤쪽으로 공이 잡아당기는 성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절묘한 공의 길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두께를 노릴 것이냐 두께 노리긴 참 부담되는 각도입니다. 아 노렸어요. 옆 돌리기. 이번에도 네. 들어갑니다. 두께는 이렇게 맞추는 거다라는 걸 지금 이번 이닝의 시작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느낌이 그 1세트 때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 3세트 조금 쉬었거든요. 네. 신대건 선수가 이제 4세트에 이제 끝이잖아요. 밀리면 이제 남은 힘을 그렇죠. 네, 모두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빨간 공은 어느 방향으로 보내는지 한번 보시죠. 두껍게 쳐서 스핀볼로 가장 안전한 컨트롤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네. 정확합니다. 다섯 점을 만들어내면서 신대건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앞돌리기. 아 정확합니다. 각도 좋습니다. 아. 아 1세트 첫 번째 이닝에 7득점을 하면서 출발을 하기도 했던 신대건 선수인데 지금 또 1세트의 어떤 재판 분위기죠? 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무조건 5세트로 향하겠다. 의지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길게 네. 표현해야죠. 옆돌리기 대회전. 마지막 투 쿠션 더 맞고도 있어요. 뒤로도 길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지금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신대건 선수. 아, 독특한 타법이죠. 백스윙이 거의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가까이서 마치 푸시하듯이 스트로크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표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빨간 공이 대회전인데 조금 신대건 선수는 더 얇게 맞추면서 지금 충돌을 빼내고 싶어 했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 두께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네. 아, 또 한 번 7득점에서 멈춰서야 했던 신대건 선수인데요. 조금 더 얇았어야 됩니다. 아, 네.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빨간 공, 네. 네, 왼쪽이 지금 보이면 괜찮죠 지금. 돌려냈습니다. 네. 오! 오! 이 공이 빠지네요. 아, 이 공은 지금 이게 도는 순간 지금 이게 득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각도였는데. 네. 아, 이걸 남겨버렸어요. 이건 못 쳐서 남은 공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소 좀 아쉬운 결과가 김영원 선수에게 따랐는데요. 아, 너무 지금 잘 쳐서 이렇게 남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단단 장단으로. 아, 원에서 투 갈 때 각도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주 좁은 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끝까지 좁은 각으로 진행됩니다. 네. 아, 좀 빠르게 찾아온 기회였는데 살리지 못하면서 신대건 선수가 공타로 물러났고요. 신대건 선수는 지금 이 샷은 내가 꼭 성공시킨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아, 상대가 또 김영원 선수기 때문에 이 7득점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이제 7점 맞고 그대로 7점 또 받아치는 걸 봤잖아요. 뒤돌리기. 이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점, 네. 뭐 스피드 정확했죠. 네, 그 세 개가 딱 레시피가 맞아서 딱 나오는 득점이 그게 바로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길게 단장단을 노리네요. 회전이 풀리면 모르죠. 아, 회전이 풀리고 힘조절까지 해봤지만 득점을 안, 이게 바로 근데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이 나오지만 안 들어갔을 땐 수비가 되는. 네. 네, 그런 배치 중에 하나죠. 공 왼쪽으로 지금 장장단으로 가는 리버스 라인이 지금 괜찮습니다. 아, 리버스보다는 그냥 상단에 의한 휘어짐으로 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왼쪽의 회전을 거의 주질 않았죠. 또 한 번의 공타를 기록했던 신대건 선수. 점수는 7-1이고요. 일단 뭐 김영원 선수의 수비를 지금 깨질 못했고요. 김영원 선수를 지금 앞돌리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은 그런 배치입니다. 근데 이 공이 만약에 성공된다. 네. 그럼 이런 게 바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앞돌리기. 방향? 아, 네.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돌리기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면 키포인트가 될 정도로 지금 다음 흐름까지
슬슬 풀어나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갔을 때 수비가 잘 안 돼요. 네. 두께가 약간 네, 절반보다 얇게 맞은 것 같은데요. 한참을 바라봤던 네. 김영원 선수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았고요. 여전히 리드는 신대건 선수에게 있습니다. 흰 공의 왼쪽을 노립니다. 뒤돌리기. 와. 오, 이 공도 빠지네요. 지금 원에서 투 내려갈 때 길어지는 커브가 슬며시 지금 보였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빠져나간 게 아닐까. 자, 7점 이후에 지금 한 번 더 밀어야죠. 네. 원에서 투 갈 때 왼쪽으로 살짝 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다 그만큼 빠졌어요. 답답함에 하늘을 좀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 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아까운 두 배죠. 하, 같은 비슷한 그림인데 이번에 김영원 선수 다시 한번 더 길게 치기인데 네. 코스는 더 난해해졌습니다. 앞돌리기. 어 비슷해요 근데. 아 역시 앞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실패. 여전히 점수는 7-1. 5 쿠션으로 설계하는 곡인데요. 이건 안 들어가면 수비가 안 됩니다. 네. 옆돌리기죠. 득점은 어떻게든 해야 돼요. 한 쿠션 더 맞고 득점 성공. 다시 도망갑니다. 꼼꼼하게 설계하고 원하는 그 2, 3 위치에 그대로 네, 떨어뜨렸고요. 네. 얇게 쳐서 빨간 공이 흰 공으로 안 가게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득점이죠. 그렇지만 네, 모호한 문제는 계속되죠. 이번에도 포쿠션 내진 5. 옆돌리기. 5로 네.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밀어붙이네요. 네, 다음 공 나왔죠. 다시 크게 리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대건 선수. 참 신대건 선수 대단한 승부사죠. 아 그렇죠. 2세트 그렇게 지고 3세트에 확 밀리고 이제 4세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초반부터 뭔가를 또 네, 보여줍니다. 네. 뒤돌리기 선택했고요. 맞을 데가 없어 보이네요. 이번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석점 추가. 점수 10-1. 잠시 공타가 좀 반복이 되기는 했지만 다음 배치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리드를 점점 더 벌려가고 있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얇게 가야 되는데 오, 빨간 공 처리가 일단 돼야죠. 아, 아예 접근도 못하게 빨간 공 처리를 했네요. 아, 신대건 선수 대단합니다. 신대건 선수의 두께는 정말 오늘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5세트로 향하게 됐을 때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요. 네, 김영호 선수가 초구를 잡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5세트 갈 분위기죠. 네. 아, 정말 잘 치네요, 두께를. 빨간 공이 여기서 경주를 하죠, 두 공이. 아, 진행 방향이 조금 상관없었어요. 네. 충돌은 나왔지만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네. 완벽한 두꺼운 두께에서 지금 훅을 상당히 크게 냈단 말이에요. 네. 멋진 샷입니다. 하지만 이 빨간 공은 네. 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렇죠.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한번 미안함을 아, 표시했던 신대건 선수. 어렵게 또 뚫어냈습니다. 옆돌리기. 좀 길쭉하게 떨어졌는데 네. 짧아지나요?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네. 다득점으로 반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4세트에 몰아치고 있죠. 완전히 4세트는 뭐 김영호 선수에게 휴식 시간을 예, 줘버립니다. 네. 신대건 선수가. 첫 이닝에 7득점 그리고 이어졌던 지금 5이닝에도 6득점째 해결을 해내고 있는 신대건 선수. 역회전 넣어치기로 완벽하게 마무리해버리네요. 네. 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대건 선수가 4세트를 잡아내면서 네. 오늘 승부는 5세트로 향하게 됐습니다. 5세트가 정말 재밌겠는데요. 게다가 5세트는 11점 승부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초구를 잡은 김영원 선수가 초반에 몇 득점까지 올리면서 출발을 하느냐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2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당구 팬들 어떤 선수가 네. 지금 8강으로 향하느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1세트에 또 분위기가 놓치면 원뱅크를 준다. 아, 네. 초구를 놓쳤습니다. 1세트와 좀 비슷한 흐름이고 네. 신대건 선수는 준비를 마쳤고요. 뱅크샷 실수 안 하고 네, 들어가죠. 완벽한 처리합니다. 네. 딱 1세트 초반 흐름이 이랬는데 네. 흰공의 왼쪽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승부사 신대건 선수가 지금은 확실한 기회를 잡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이 점수를 끌고 갈지 네. 네, 쉽게 놀 선수는 아닙니다. 흰 공의 오른쪽으로 방향이 결정됐죠. 흰 공보다 내 공이 투 쿠션에서 더 빠르게 올라오게 두께 조절을 해야죠. 뒤돌리기죠. 아, 두껍게 밀어서 이번에도 이래서 지금 내 공이 먼저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신대건 선수가 지금 퀵끝이 워낙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두껍게 밀어놓고서도 이 정도 각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판단했는데 지금 자신감이 또 너무 과할 때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게 더 튼튼했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계속 치고 있어야 될 그런 장면인데 자 김영호 선수에게 어쨌거나 기회는 왔습니다. 네. 네. 공이 좀 까다로운 배치로 보이는데요. 대회전 치기가 참 그 노란 공이 딱 가리고 있는 같은데. 네. 노란 공을 일단 피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란 공은 피했고 대회전 다 통과했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아 길이 있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이것저것에 함정이 막 파져 있는 네, 그런 공이었거든요. 아. 목적 그 길이의 충돌. 먼 길을 가야 했죠. 그렇죠. 먼 길도 가야 되는데 빨간 공도 또 목적구도 위협하고 내공도 아. 위협하고 네, 2중 3중으로 지금 걸쳐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 헤쳐나왔어요. 네, 김영호 선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가는데 승부수를 초반이지만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옆돌리기 각도 네. 좋습니다. 점수 3대 2 이제 한 점 차고요.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네. 진짜 승부는 지금 5세트죠. 이런 와중에 지금 당점도 약간의 역회전까지 쓴 것 같아요. 다음 공 만드는데 더 유리해지죠. 두께를 더 두껍게 쓸 수 있으니까요. 뒤돌리기. 맞았어요. 걸렸습니다. 김영호 선수 철렁하고 네.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샷을 한 이후에 뭐 박수도 쳐도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멘트도 나와도 되고 하는데 샷 하는 그 순간에는 전부 집중해서 선수들의 어떤 샷이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거의 관중 매너입니다. 네. 옆돌리기 신중한데요. 아,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 놀이죠 지금. 흰 공이 일단은 노란 공은 이어갑니다. 네, 원하는 그 근처는 보냈습니다. 한쪽 단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 신대건 선수에게 뒤돌리기 그 실수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또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제는 역전에 성공한 김영원 선수 빨간 공 오른쪽으로 얇게 쳐서 단장장으로 아 옆돌리기가 보이네요 지금. 두께가 안 보인다라고 봤는데 보입니다. 옆으로 돌렸습니다. 확실하게 짧게 놔야 되는데 느리면 여기서 또 짧아진단 말이에요. 돌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잘못 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대단한 김영원 선수입니다. 문제 없이 해결력을 보여줬던 김영원 선수 5세트 하이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란 공이 너무 바짝 붙어있죠. 네. 뒤돌리기. 아 타겟이 하지만 문제 없네요. 참 작았는데도 그것을 네,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참 이 대단한 선수가 등장한 거예요. 네. 지금 당국에 이 정도의 실력에 앞으로 노련함까지 더해진다면 네. 정말 더욱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가죠. 앞돌리기. 네, 여기서 빠질 틈 없네요. 7득점째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음 공 또 좀 있긴 한데 일목적구 처리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신재건 선수는 좀 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당구.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넘쳐도 네. 그 선택에서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얇게 공략했는데 장에서 바로 득점돼야죠. 네. 아, 8득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5세트는 11점 승부잖아요. 네. 이제 김영원 선수가 석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대권 선수도 또 차분하게 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은. 네. 당점이 약간 오른쪽에 들어갔다. 이것은 비껴치기인가요?
아, 바로 그냥 길게 단장단을 노렸는데 두께가 김영훈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너무 일찍 충돌을 내버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빨간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원 선수가 지금 8점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쯤은 수비를 한번 좀 곁들여서 샷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지금. 근데 그 판단이 지금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신대건 선수 지금 뱅크샷을 노리는데요. 네. 어떤 뱅크샷을 노리는지 걸어서. 일단, 예, 많이 길죠.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신대건 선수입니다. 5점 앞서고 있는 김영원 선수. 노란 공 두께 처리가 좀 확실할 필요가 있죠. 맞춰냅니다. 확실할 필요가 있다. 좀더 두껍게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얇게 치면서 또 짧게 만드는데, 네, 지금도 쉽지 않은 그런 표현 방법을 보여준 거죠. 얇게 치면서 이렇게 짧게 오게 하려면 회전도 많이 줄여야 되고, 어려운 기술, 그, 레시피의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또 그대로, 네, 만들어내는 김용원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이고요. 이번에도 아, 맞춰냅니다. 들어갔군요. 김영원 선수 이제 8강까지 한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결정은 뭐, 돼 있는 공이죠. 네. 왼손으로밖에 갈수 없는, 네, 그런 위치. 신대건 선수도 이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한 번을 더 기다리고는 있겠지만, 네. 지금 이까의 옅은 미소, 뭐, 김영훈 선수가 너무 잘 쳤다라는 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길어 보이는데요. 자, 신동호 선수에게 네, 기회가 한번 왔어요. 찾아왔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몰아친다면 또 무서움을 보여줬던 신대건 선수인데요. 앞돌리기였는데. 왼손으로 오늘 샷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지금 두번 정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미래 챔피언은 양손잡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불편한 자세를 무릅쓰고 흰공 왼쪽을 노리죠. 뒤돌리기. 네, 이제 하나. 한점 네. 풀어냈습니다. 신대건 선수 이제 하나하나가 마치 다인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네. 때겠죠. 1세트의 그런 그 분위기가 한번더 나와야 돼요. 물론 뭐 4세트에도 완벽한 세트를 치르긴 했죠. 비껴치기.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어집니다. 흰공 아주 좋은 자리에 잘 모셔놨고요, 지금.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 점수는 10대 5.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뭐, 두 선수 대단한 승부사들입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이렇게 뭐 여섯 쿠션 정도 맞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빨간 공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빨간 공이 내기를 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선택했고요. 그걸 조금 두께 두께 네. 쓰면서 저 타이밍을 읽어낸 거죠, 지금은. 이제 넉점 차.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네. 멋진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공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 위로 빨간 공 올려 보내고 그 옆으로 그 비어진 그 길을 그대로 내 큐볼이 쫓아가는데요. 이번엔 옆 돌리기. 네, 정확하죠 지금. 이번에도 맞아.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서 지금 공이 이제 신대건 선수의 최대 고비인데 네. 득점까지 확실히 냈는데 여기서 흰 공이 슬며시 와서 신대건 선수의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 네,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요. 흰 공이 빨간 공으로 가는데 여기서 흰 공이 길을 막지 않는다면 지금 길이죠, 지금은? 뒤로 야, 이걸 이걸 풀어냅니다. 네. 아, 신대건 선수가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 네. 하이런을 기록했고요. 이제 지금은 네, 아 눈을 못 뜨고 있죠 지금 김영원 선수는. 아 이제 두 점 차입니다. 회전도 지금 당점도 무회전으로 2에서 3로 아주 길어지게. 흰 공을 또 흰 공이 빨간 공을 갈 확률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전묘하게 네. 지금 해결이 됐고. 네, 대단한 집중력 보여주는 신대건 선수. 김영호 선수는 눈을 감았고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옆돌리기였는데. 아, 어려운 배치를 해결하고 여기서 놓쳤습니다. 어, 여기서 허무한 실수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네. 정말 아쉽죠. 신대건 선수. 지금 네 지금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죠 지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그렇죠. 아직 뭐 김영호 선수를 눈을 못 뜨게 할 정도로 지금 숨막히는 그런 득점을 하다가 김영원 선수 마지막 한 점. 네 이렇게 끝나는. 아, 박수가 네. 터져 나옵니다. 뭐 두 대단한 승부사에 지금. 16강전이었는데 오늘 뭐 김영원 선수는 서로가 무슨 괴물과 싸운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신대건 선수가 지금 뭐 거의 전성기 때 기량을 넘어선 그런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아 그 마지막 네. 옆돌리기는 계속해서 좀 잔상에 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올해 마지막 투어 이렇게 끝났지만 신대건 선수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웰컴 챔피언십에서 기대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맞섰던 김영원 선수 뭐 계속해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끝내 8강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뭐 아주 영승부다운 네, 그런 16강전이었고 네. 정말 두 선수 다 이 네.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명승부였고요. 네. 이것이 바로 승부라는 거죠. 김영원 선수도 끝내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빠르게 마무리를 잘 지었고 8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김영원 선수가 세트스코어 3-2로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임윤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